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섯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그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답을 가진 소중한 사람입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적 재창조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 재창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재창조를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죠. 영적 재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예수 생명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여전히 하나님 만나기 전의 상태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제목이 영적 재창조의 삶인 것 같아요. 영적 전조가 되었는데도 우리 삶은 여전히 마치 영적 재창조되기 전의 상태로 하나님 만나기 전의 상태로 재창조된 신분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영적 재창조의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냐. 이 예수 생명 가지고 영적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면요. 나밖에 모르던 내가 다른 사람과 원리스를 이루어 생명의 복음을 확산해 나가는 삶을 살수 있을 만큼 복음은 능력이 있어요. 엄청난 거죠. 나 말고는 관심 없다가 이 생명 받으면 다른 사람과 원리스 돼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그 정도로 바뀌는 거죠. 아, 뭐또 전도하라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의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전에, 이 예수 생명으로 재창조되기 전에는. 우리는 나밖에 모르던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던 아주 어리석은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생명을 얻고 나니까 재창조되고 나니까 나를 넘어서 현장과 영혼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게 재창조되었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지난 2주간 케냐에서 전도 캠프를 인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커멓게 되었습니다.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다 감사했어요. 나나나 하다가 죽었어야 될 나의 인생이 나랑 아무 상관 없었던 저 아프리카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을 수리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 이번에 케냐 다녀온 청년들은 고장 일주일 있었으면서 지금 케냐를 다 뒤집은 것처럼 막 보름을 하고 다니더라고요. <laughs> 뭐 일주일 동안 얼마나 뭐 대단한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성교사님께서 읽어놓은 그 현장 가서 그냥 구경하고 왔는데,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죠. 마지막 날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김동규 성교사님, 정호진 성교사님, 눈물 전혀 안 내리시는데, 일주일 있어도 우리는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뭐가 왜 눈물 나냐? 감사해서요. 그냥 평생 나, 내 건강, 내 가족, 내 돈, 그러면 살다가... 평안도 기쁨도 없이 살았어야 될 나의 인생 속에 그냥 그리스도 찾아왔을 뿐인데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뭐 되었나 보다 하고 사는 걸 뿐인데 하나님의 소원인 선교 속에 있을 수 있게 되었구나.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간과 물질이 내건줄 알고 살았었던 과거를 생각할 때 그렇게 내돈내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지금도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교회 가서 그러면 아, 시간 없어 헌금 내라고 하면 아이고 내 돈인데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갔어야 되는 나의 인생이 주님이 주신 시간과 주님이 주신 물질을 주님의 일인 선교를 위해 드릴 수 있음이 얼마나 감격되는지 그냥 우리는 가서 구경하면서 감사했을 뿐인데요 영원구원도 덤으로 주시고 랩런트들을 향한 선교의 문도 하나님 열어주시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재창조의 삶을 누리면 구하지 않은 것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면서 아, 오늘 정성민 목사가 무슨 설교하나 보자 이런 마음 다 버리시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영적 재창조되어서 세상을 예배하고 사람을 예배하고 물질을 예배해야 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 것만으로 감격하는 예배의 시작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요, 우리가 어쩌다 한번 누려도 참 기뻐요. 우리 랩먼트들이 정시로 예배 드리잖아요. 1년에 한번 랩먼트 대회 가가지고, 1년에 한번딱 맛보거든요, 그걸. 그래도 기뻐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쩌다 한번 누리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죠? 매일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된다. 24시 누릴 수 있으니까요. 24시 누릴 수 있으니까 24시 누려야죠. 뭐 결론 때 말씀드리겠지만, 예수의 옷 입는 거, 뭐옷 입는 거, 별거 아닙니다. 그냥 입으면 돼요. 근데,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속여요. 많은 성도님들이, 아, 뭐, 예수의 옷 입지. 입으면 되지. 기도하면 되지. 담임 목사님, 뭐라고 표현하셨죠? 빛의 갑옷, 그랬어요. 갑옷은 그냥 입을 수가 없습니다. 조금 집중해야 되고요. 입는 순서도 있어요. 헐레벌떡, 허겁지겁, 그냥 라면 끓여 먹듯이. 입을 수 없어요. 전쟁터를 생각해야 되고 때로는 조금 비장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뜨거워지는 마음으로 갑옷을 입었겠죠. 그래야 지금 우리 후대들의 심장을 빼앗아가는 사단을 이길 수가 있고 현장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사단의 공격도 뚫을 수 없는 빛의 갑옷을 입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원합니다 이것들의 말씀 가지고 답을 주는 말씀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추석 연휴가 다 끝나고 이제 다 일상으로 다 돌아간 것 같습니다. 명절 때가 되면 항상 사랑하는 분들, 가족과 지인들에게 이제 추석 선물을 드림으로써 우리 마음을 표현하죠. 근데 매년 하는 건데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선물 드린다는 것이 특히 선물로 마음을 본다고 하니까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선물 받으시면 되는데 꼭 선물로 중심을 본다. 막뭐 이러시니까. 정확하게 이걸 드리면 이분이 기뻐할 거다라는 걸 알면 선물 사는 게참 편합니다. 요거 사면, 아, 우리 아버지는 한우 세트 드리면 무조건 기뻐한다. 요거 알면요. 한우 세트 사는 게 기쁘고 쉬워요. 어렵지 않죠. 그리고 그 선물을 구하는 과정, 왜냐면 그걸 받았을 때 기뻐하실 걸 상상하니까 기쁘죠. 근데 반대로 도대체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고민도 많이 되고, 심지어 스트레스를 받기도 합니다. 선물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무난한 거, 적당한 상품권으로 동의를 하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 특히 종교인들은요, 복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릅니다.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으니까요. 인생이 힘듭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 뜻이 뭔지를 전혀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면서 그냥 선행 봉사만 해요. 심지어 고행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고생하는 걸 하나님 기뻐하신대요. 지금도 저기, 저기 유럽 쪽 가면요. 막 부활절 앞두고요. 막 고행을 합니다.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못도 박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는 줄 알고요. 심지어 이슬람 단체는 테러하고 자살 폭탄을 터트리는 걸 하나님 기뻐한다 그래요. 그렇게 멍청하고 한심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일이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왜냐? 1월 1일 송구 영신 예배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하나님 뜻을 분명히 알고 2019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기뻐하시죠? 하나님 뜻이 뭐라고 했죠? 바로 사천 말씀 운동가 237보고마. 이게 얼마나 여러분 기쁜 건지 모릅니다. 별로 안 기뻐 보이시는데 엄청 기뻐하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하고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말씀 운동 속에 있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는 즐거움이고 행복인 거죠. 그냥 말씀 운동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심지어 어려움 당하는 것 마저도 이게 말씀 운동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엄청난 축복이죠. 세상에 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무브먼트들이 있어요. 요즘엔 특히 더 많은 것 같아 시도 때도 없이 사람들 데모하고막뭐 들고 나가는 거 보면 참 운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무브먼트들이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다른 어떤 운동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세상을 바꿀 수 없어요. 두달 전쯤에 김동기 성교사님이요 케냐에서 중요한 시의원들이라고 하면서 저희 교회에 모시고 오신 적이 있어요. 정년 예배를 같이 드리고 그분들이 왜 한국에 왔느냐? 뭐 예수는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목적은 새마을 운동 배우러 왔어요. 케냐가 환경이 어렵게 힘드니까 우리나라가 6.25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빨리 극복해서 경제적으로 성장했는지 배우고 싶어서 실제로 와서 그 새마을 운동 지금도 가르쳐 주는 그 본부 가서 배우고 이제 뭐 김동성 선생님 이분들에게 복음 전해 주고 싶으시니까 이제 저희 교회에 모시고 온 거죠. 그래서 인사 인사하면서 김동식이 막 눈치를 주시는 거예요. 막 복음을 전해 달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한국 너무 살기 좋죠. 아, 너무 좋대요. 인터넷 인터넷 빠르죠. 그래도 헉 빠르대요. 맛있는 거많죠 때리 아, 박수를 치면 맛있는 거 엄청 많대요. 너무 맛있대요. 다. 한국 참 살기 좋습니다. 더니막 웃으면서 막 그렇다고 그래요. 그 제가 바로 이어서 말씀드렸죠 정세하면서 근데요, 우리나라 정말 자살자도 많습니다. 그랬어요. 정신병자는 더 많습니다. 정신병원에 사람 많습니다. 자리가 없어요. 이혼요, 진짜 많이 합니다. 케냐보다 훨씬 많이 합니다. 잘 사는데, 인터넷 빠른데, 음식 좋은 거 많은데, 우리나라 이렇습니다. 왜냐, 잘 사는 것, 좋은 음식, 재밌는 걸로 해결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케냐에는 새마을 운동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말씀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심각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막 웃어요 또. 더 웃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제가 어, 왜 웃지? 지금 중요한 말을 하는데 왜안 왜 먹히지?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그김 감사 선교사한테 물어보죠왜 아, 웃냐? 지금 이 사람도 기분 나쁘게. 그랬더니 아, 목사님 그게 아니고 목사님 보기 전에 바로 직전에 정은주 목사님 인사드리고 왔는데 목사님 똑같이 얘기 했다는 거예요. <laughs> 개냐, 네새마을운동 필요 하나 복음 운동 필요 하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막 인사는 웃는 거예요. 역시 잘 흐름을 잘 타는 부격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 운동이 아니면 세상 치유할 수 없습니다. 말씀 운동이란 말은요, 다른 교회에서 쓰지도 않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지금 뭐 교회 오기 바쁜데,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말씀 운동이냐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초대교회 인물들은요, 말씀 운동 중심으로 살았어요. 특히 신약 성경은요 말씀 운동 중심으로 기록됐어요. 그들의 인격, 삶, 행실에 대한 기록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모든 관심 어디 있냐 바로 말씀 운동에 있어요. 왜냐 말씀 운동을 통해서만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운동을 통해서만 영적으로 병들고 고통받는 사람들 우리 후대들 살릴 수 있어요. 시급해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이요.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말씀 운동 말고는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를 그래서 병원으로 많이 비유합니다. 정확한 비유입니다. 영적으로 아프고 시달리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곳.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무엇으로 치유하죠? 말씀으로 치유합니다. 말씀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너무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날에서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관조가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과 생각이 완전 병들었는데,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는 건 말씀밖에 없어요. 선행, 좋죠. 봉사, 친교, 좋습니다. 그러나, 그걸로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원교는 회 말씀 운동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장난치지 말자는 거예요. 마치 치 교제라 선행과 봉사 가지고 치유될 것처럼 그런 거짓말 그만하고 진짜 말씀 운동 가지고 사람을 살려내자. 그것도 그냥 말씀 아니죠. 종교적 말씀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복음의 말씀만이 사람을 살릴 수 있고 그 답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이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말씀 운동이 확산되지 않는가? 왜 지속되지 않는가? 간단합니다. 답을 주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 운동을 할때 답을 줄수 없으면 말씀 운동은 확산되지 않습니다. 다락방 팀 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에서 우리가 답을 주지 못하면 지속될 수 없고 엄밀히 말하면 답을 줄수 없는 말씀 운동은 지속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진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답이 됩니다. 오늘 말씀 이후에 우리의 남은 삶이 답을 주는 말씀 운동의 주역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첫 번째로 올바른 진단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전해서요. 귀신들린 여종을 치유하죠. 귀신들린 여종이 나아버리니깐 그 여종을 가지고 장사하던 사람들의 돈줄이 끊기니 그 이후로 매를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는 낙심하지 않고 그곳에서도 감옥에서도 기도하며 예수 이름으로 찬양을 하는데 큰 지진이 나서 감옥문과 모든 메인 것이 풀려버린 상황 그 장면 이후의 내용입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지금 다 풀려버렸거든요. 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이 도망간 줄 알고 자결을 하려고 할때 바울이 안심을 시킵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 해치지 마라. 그때 간수의 고백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어요. 이게 현장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상태입니다. 자신의 일이 잘못되고 자신의 계획과 틀린 일들이 일어나면 문제가 생기면 무너집니다. 두려움과 염려에 완전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에 사로잡힌 건 아주 힘든 상태입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런 상태 속에 계셨던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과 염려에 잡혀 있으면서 뭐라고 하죠? 내가 어떠한 노력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겠냐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 마인드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하기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인데 전혀 복은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는 현장의 모습을 이 간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시는 거죠. 꽤 괜찮은 직업입니다. 당시에 간수면. 먹고 사는 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아무런 힘이 없어요. 사건 앞에서 자살 외에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자식들도 이 문제 앞에서는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가장 답답할 때가 언제죠? 아픈데 원인을 모를 때예요. 답답하죠. 무섭죠. 심지어.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가면요. 당장 치료 안 돼도 왜 아픈지만 알려 줘도 사람이 마음이 좀 시원하거든요. 아, 이래서 아팠구나. 이 병이었구나. 근데 의사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잘 모르겠는데요. 큰 병원 가보세요. 이러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을 닫는다고 하죠. 아프고 시달리는 사람이 많은데 교회가 사람이 없다. 뭔가 많이 잘못되었습니다. 왜냐? 지금 사람들은 답을 얻기 위해서 엄청 답답해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힘들어 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 해요. 너무 무섭고 외로운데 원인을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답답하죠. 원인을 모르니까 어떤 치료를 치료를 나름대로 해도 차도가 없죠. 원인을 모르는 치료를 하고 있으니 답답하죠. 여러분 현장의 사람들 만나보시면요 엄청 답답해합니다. 그것으로 멀쩡해 보이죠. 엄청 답답해요. 그래서 술이라도 먹어야 돼요. 술 드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술못 드시게 하면 안 돼요. 드시게 놔두셔야 됩니다. 술이라도 먹어야 답답한데 그럼 죽으란 말이에요. 술이라도 먹고 취해서 자야지. 답답해 잠못 자는데요. 여러분 말고, 여러분, 오늘 여러분 드시면 안 돼요. 현장 사람들. 도박해야 돼요. 도박하게 냅둬야 됩니다. 그거라도 하면서 스트레스 풀어야죠. 뭐 하겠어요? 원인을 모르잖아요. 세상에서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못 알려주죠. 모르니까.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면 절대로 원인을 알수 없고 올바른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살 수가 없잖아요. 답답하니까. 뭐라도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닙니다. 그게 이제 진짜 문제가 되는 거죠. 뭐가 진짜 문제냐? 차라리 원인을 모르면 괜찮은데요. 답답하니까 절에 가요. 답답하니까 점찍 가요. 답답하니까 이단 종교 빠져요. 그러면서 틀린 진단을 해요. 이게 이제 사람 잡는 거예요. 이때부터 어려움이 심해지는 겁니다. 우울증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요. 정확한 진단 받지 않고 틀린 진단 받으면 진짜 괴롭습니다. 지금 세상은 다 틀린 진단하거든요. 마음을 편하게 먹으세요. 좀 일을 쉬십시오. 아니, 일을 어떻게 쉬어요 먹고 살아야 되는데. 뭐, 명상을 해라. 여행을 가라. 뭐, 여행을 가면 얼마 동안 가야 됩니까? 운동해라. 제일 짜증나는 말이 뭐죠? 스트레스 받지 마라. 아, 지금 누가 받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스트레스를?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일단 갈급할 때 들으면요. 뭐, 시원합니다. 뭔가 소망이 생겨요. 나을 수 있을 것만 같아요. 또,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비슷한 판정을 받고, 진단받고, 이렇게 노력하는 모습은 왠지 그런 소망이 생기는데, 시간이 지나면 압니다. 아, 이거 절대 나를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가 없구나. 그때 상실감은요, 어마어마하죠. 더 이상 소망이 없다. 난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이 들면,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사단의 역사고,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 이단에 빠진 사람들 미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그들도 엄청 갈급한 중에 거기, 거기에 빠진 거거든요. 교회에서 답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이상한 데를 돌아다니면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서도 답을 찾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고 안타까워해야 되며 그들을 품고 복음으로 살려야 될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한달 전쯤에 이석증이 생겨가지고요. 좀 고생을 했어요. 후유증으로도 고생을 좀 했는데 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얼마나 건강하게 생겼습니까. 뭐, 그냥 돌멩이도 씹어 먹게 생겼잖아요. 갑자기 건강한 사람이 막 어지럽고 이러니까 좀 놀랬죠. 놀라기도 하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뭐 며칠이면 좋아진다는데 몇 주가 지나고 어떻게 캐나 캠프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그 멀쩡한 몸으로 갔다 와도 이상해져서 올수 있는 곳인데 캐냐는 이게 건강한 몸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바심이 막 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케냐가 그만큼 또 이렇게 비행기를 일단 뭐 스물 몇 시간을 타니까 힘들죠. 어, 지금 케냐 갔다 정년도 지금 다스로 날리가 났습니다. 지금 장염 걸리고 설사하고 지금 입원하고 날리가 났어요. 아무래도 그런 현장이다 보니까 제가 막 빨리 낫고 싶어 가지고 병원들을 많이 다녔어요. 아니 뭐 이석증이라고 했으니까 뭐 돌맹이 들어가면 낫는다고 하니까 뭐 쉬다 보면 나아지겠지. 했는데쉴 수가 없어요. 사약을 하고 아니, 뭐 많이 주면 안 좋아지니까 뭐, 갈급하니까 이게 검색을 하게 되죠. 이게 검색을 해서. 그 유명한 이제 한의원을 갔어요. 갈급한 상태에서 갔죠. 저는 이제 빨리 나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형 태도가 저를 환자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는 대충 해주면서 몇십만 원짜리 이제 약을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약도 아니고, 뭐, 엑기스라고 하는데 뭐. 아, 저 물어봤어요. 엑기스 안에 뭐가 들었어야 돼? 어, 그거 알려줄 수가 없대요. 엄마 뭐가 들어는줄 알고 먹으라는 거냐 이거를 그래서 뭐 갈급하니까 제가 샀겠습니까 안 샀겠습니까? 샀죠 <laughs> 열심히 쭉쭉 짜먹었습니다 전혀 회복 안 돼요 좀더안 좋아져서 3일 뒤또 갔죠 또 가니까 가자마자 아니 저를 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 갔다 갔으면 아좀 어떠시냐 나아지셨냐 효과가 있냐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느냐 아, 손님, 열번될 거, 열두 번 가격으로 할 수, 있, 열두 번할 거, 열번 가격으로 할수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보자마자. 아, 열번 미리 끓으면 십만 원더 싸게 해줍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그때, 그때 깨달았죠. 아, 이 사람들은 내가 낳는 거에 관심이 없구나. 얼마 화가 나든지요. 아니, 보자마자 제가 막 힘들어서 갔더니 막 십만 원 싸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열 번을 더오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저보고. 얼마나 화가난지 옆에서 집사람 막 분노하고 있고요. 한연 이름은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따지러 갈까 봐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보통 아니기 때문에 또막찾아 우리 권사님도 막 찾으러 갈까 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부천에 있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laughs> 여기까지만, 여기까지만 얘기했어요 제가 그러면서 느꼈어요. 우리가 말씀 운동을 할때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혹시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교회올 때요, 굉장히 갈급한 마음으로 옵니다. 내가 인도하는 다락방이나 지게에 올때 굉장히 많은 질문을 가지고 와요. 특히 세 가족들. 심심해서 한번 와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한번으라도두 번, 세번 온다. 굉장히 많은 갈급함을 가지고 와요. 근데 우리가 올바로 진단되지 않고, 그냥 교회 열심히 나와라. 봉사해라. 헌신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말씀 운동이 확산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갈급한 상태에서 오는데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제자를 절대 붙여줄 수가 없습니다. 아, 하나님 이거 깨닫게 하시려고 나의 달팽이관을 좀 만지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우리는 분명하고 올바른 진단을 할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도 분명하게 진단할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보금 안에 뿌리 내리고 보금 누리고 있으면 그 사람과 그 영혼을 볼때 보입니다. 이 사람이 왜 힘들 수밖에 없는지. 왜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는지 성경대로 말씀 그대로 알려 줘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지요? 바로 근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연하고 분명하게 알려 줘야 돼요. 당신 잘못 아니다. 당신이 죄인이라서 그렇다. 당신 착하고 바른 사람이긴 한데 죄인이다.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랬다. 아담의 후손이다, 당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당신은 하나님을 떠나 있었다. 하나님 못 만났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당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마귀수속이다. 그래, 당신 인생. 미안하지만 뻔하다. 뭐가 뻔하냐? 에베소서 2장 1절, 3절에 뻔한 죄인의 삶이 나와 있습니다. 그는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도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당신 진노의 자녀였다. 저주가 머물러 있었다. 끌려다녔다. 마귀에게. 그래서 상처 많은 거다. 끌려다녔기 때문에. 분명한 원인 알려줘야 돼요. 잘못알아들을수 있습니다. 상관없어요. 잘못 알아들으면, 그때 드러난 문제를 얘기해주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들은요, 피 성분 딱 보면 압니다. 술 많이 드시죠? 바로 알아요. 딱 검사해 보면 안 나옵니다. 건강검진 딱 해보면 나오잖아요. 운동 안 하시죠? 담배 많이 피시죠? 바로 알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섬기죠? 우상숭배 하죠? 그러면 영적 문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알려줘야 돼요. 당신 염려, 불안, 상처, 두려움 많죠? 그게 다른 모습으로 대물림 되었죠? 당신도 모르게 중독돼 있고 분열되고 있고, 집착돼 있죠? 숨겨져 있죠? 티는 안 나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고민하시죠? 과연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 계속 질문하시죠? 당신 영적 존재라서 그렇습니다. 바로 알려줘야 돼요. 말씀 운동에서. 영적 존재는요,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모르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당신 이렇게 계속 살면 지옥 가야 돼요. 어떤 노력 방법으로도 해결 안 됩니다라고 진단을 올바르게 내려줘야 돼요. 오늘 본문의 간수도 바울에게 구원의 길을 물은 거 보면 평상시에 늘 고민했던 거죠. 구원받고 싶다. 평안하고 싶다. 하나님 만나고 싶다. 그때 마침 바울과 신라의 잔향 소리가 들렸겠죠. 아마 바울과 신라가 들으라고 불렀겠죠. 그래서 혼자 제가 처음 가면 꼭 물어볼 거예요. 무슨 사양 불렀냐고. 유추가 돼요 분명히 내용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뭐 이런 내용이었을 거예요. 막 티를 냈을 겁니다, 막 일부러. 구원의 길이 예수 안에 있으면 아마 찬양했을 겁니다. 예전에 다락방 찬양 중에요. 불신자 상태란 찬양이 있었어요. 요즘엔 거의 안 부릅니다. 왜냐면 가사가요. 너무 노골적이거든요. 멜로디도 약간 놀래는 것 같이 되어 있어요. 불신자는 왜 평안 없는지. 약간 얼레리, 껄레리 비슷해요, 내용이에요. 기분 나빠요, 불신자가 들으면 가뜩이나 행복 없는데. 니네는 답 없지, 우리는 답 있다. 이런 내용이라서 조금 부르기가 사실은 좀 그렇죠.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왜평안 없냐 원인을 알고 보니 하나님 떠나 죄인 되서 막이자 된 것일세이거든요 이런 날을 살때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 자네네 모든 문제게 되네 할렐루야 그런데 사실 좀 이제 부신자가 들으면 굉장히 좀 기분 나쁜 멜로디긴 한데요 한 비슷한 찬양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이 말씀드리냐 우리의 평상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는요 지금 감옥에 매를 맞고 갇혀 있습니다 많이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것도 복음 전하다가, 근데 평상시에 이 복음을 누렸던 바울과 신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문제 속에서도 이 복음을 증거하니, 이 올바른 진단을 얻기 위한 영혼을 하나님이 부치시는 거예요. 오늘 이후에 언제 누굴 만나던 올바른 진단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답 주는 말씀 운동입니다. 30부터 3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 이 오늘 이르되 주의 수름이더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원인 아니깐 답을 주는 건 어렵지 않죠. 바울이 그거 한 겁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문제 속에 있습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 문제는, 영적 존재는 괜찮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하든 지교회를 하든 팀 사역을 하든지 말씀 운동에서는 반드시 원인과 해답을 분명히 항상 매주 알려줘야 돼요. 왜 많은 성도님들이 다락방을 힘들다고 하실까? 심지 많은 중리자분들도 많은 장로님들도 다락방인도는 힘들다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대단한 메시지를 하려고 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메시지 준비를 하려고 하는 게힘들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요. 진단을 하고요. 대단하게 그 진료를 하지 않아요. 막 고민하고 막 장염이요. 막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아, 장염이네요. 제가 이에 장염 걸렸거든요. 또 며칠 전에. 가니까 몇번 꾸준 아, 장염입니다. 약 드셔. 이러지. 막막 장염 뭐 이러지 않거든요. 감기야 막 이러지 않습니다. 오히려요. 그런 불안해요. 의 돌팔이 아니야? 무슨 감기를 이렇게 얘기해? 편안하고 당연하게 말해 줄수록 신뢰가 가요. 이번에 제가 위석증 때문에 병원 다니면서, 그냥 좋은 병원일수록, 아, 뭐, 괜찮아질 겁니다. 아, 별거 아니에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마. 어, 가만히 있어 보세요. 제가 잠시 좀 연구를 하고 겠습니다 그럼 사람더 불안합니다. 당당하게, 당연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뭐라고 말하죠? 당신의 문제는 하나님 만나야 해결됩니다. 당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떠나서 온 문제니까 하나님 만나시면 해결됩니다. 그러려면 죄사함 받으세요. 그냥 만나시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으셔야 됩니다. 자범죄도 자범죄지만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인간의 문제, 지금까지 이어져온 문제, 그거 해결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라는 악한 존재가 있기 때문에 마귀보다 더 강한 존재와 함께 해야 됩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하면 반드시 예비된 자는 질문하게 돼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까?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간수처럼 물어보게 돼 있어요. 이상하게 얘기해 주니까 질문을 못 해요.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때 알려 주는 거죠. 무엇을요? 정확한 복음을요. 어디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어디 나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당신의 죄와 근본 문제 해결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면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즉시 근본 문제는 해결됩니다. 분명하게 어떻게 하면 됩니까?라고 물어보면 영접하시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당신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영접하시면 된다고 분명히 알려주면 돼요 기존 신자가 뭐 어떡하냐?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신자들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지 않고 있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안 믿고 있어요 예수 안 믿어요 교회를 다니지 예수 안 믿습니다 구원해야겠냐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확실히 있다고 얘기할지언정 24시간 거의 예수 없이 살아요 여전히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으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신자가 어려움이 오죠. 갈등이 오죠. 평안이 없죠. 분명히 알려졌는데 신자에게도 당신이 더 열심히 교회 다니고, 더 성경 많이 읽고, 더 많이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된다라고 알려줘야 돼요. 왜 예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느냐? 그리스도만이 당신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참 선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죄 문제를 사하신 재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마귀 머리께 드리신참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에게는 더 좋은 교회나 더 좋은 목사님이나 더 좋은 사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당신에게 필요합니다. 분명히 알려줘야 돼. 복잡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고 분명하고 명료하게 이 복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야 그래야 진짜 영적 문제로 인생에 많은 고민한 사람이 분명히 믿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목적은 영접도 영접이면 제자를 찾는 거잖아요. 분명하게 말해줘야 제자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사실적인 지유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다락방하면서 지유기하면서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다른 거 하면 나쁜 겁니다. 다른 걸 너무 잘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분명히 복음만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 34절을 보니까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사리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게 기뻐하니라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이 간수의 상황은 근데 뭐하죠? 크게 기뻐해요 왜냐? 문제의 원인과 답을 얻었기 때문에 이것이 말씀 운동의 핵심입니다 이게 예수를 영접하는 게 비밀이 이런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 영혼이 영접을 했다면 당연한 걸 알려줘야 됩니다. 뭐가 당연한 것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게 다락방에서 사는 일이에요. 근본 문제는 즉시 해결됐지만 하나님 또 나와 살아오던 각인 부리 체질이 남아 있잖아요. 후유증처럼 남아 있어요. 그래서 삶의 방법을 더 이상 세상 방법대로 살지 말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고 이전의 세상 방법대로. 제사 지내고 우상숭배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음을 알려주는 거죠. 그게 말씀 운동 때 우리가 선포해야, 돼, 선포해야 될 말씀입니다. 특히 중요한 걸뭘 알려줘야 되느냐? 우리는 예배적 존재라는 걸 알려줘야 돼요. 예배하는 존재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지금까지 당신이 다른 걸 예배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 자녀 됐을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하나님을 예배하면 된다. 예배 중심으로 살면 그때부터는 예배 속에서 답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많이 힘들어하 사람들은 집중이라는 시간표로 좀 인도해야 돼요. 함께 같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같이 합수도 가지고 같이 훈련도 받아주고 하는 것이죠. 혼자서 힘들기 때문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운동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살릴 수 있는 답을 여러분은 이미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케냐 캠프 갔을 때요. 몸도 좀 불편하고 환경도 어려웠지만요. 뭐 별건 아닌데 자다가 뭐 하이에나가 제 방으로 찾아오고 뭐 이런 일들 좀 있었습니다. 별건 아닙니다. 뭐 하이에나가 그냥 찾아오는 정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좀 어렵고 힘들었지만 언제제일 행복했냐? 복음 말할 때. 뭐 한국에서도 복음 말하지만요. 제가 케냐 현장 마지막 날 우리가 현장 공터에서 이렇게 노방전도를 하는데요. 그냥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길에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저희가 막 이렇게 짜파게티 끓여서 좀 유혹을 했죠. 모아놓고 복음을 말하는데, 제가 구원의 길을 말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구원의 길을 당신이 받으면 당신의 운명은 바뀔 것이다. 케냐?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복음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그리고 또그 공무원 부시장을 만나서 이 복음을 또 전했어요. 동의할 수밖에 없죠. 그 부시장도 영적 존재니까. 기틴겔라 시 사람들 불행하다. 행복하지 않다. 한국에서 좋은 거 퍼다 줘도 그때뿐일 거다. 이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당당히 말하고 왔습니다. 감사하게 김동성 선생님과 연결되시게 만나기로 했는데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여러분, 우리가 가진 복음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능력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완전한 복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분명한 해답을 줄수 있는 말씀 운동의 주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인터넷 상 글을 봤습니다. 지금 장염이 걸려서 계속 설사와 구토를 하는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병원은 어느 병원일까라는 질문이었어요. 지금 장염이 걸려 가지고 계속 설사와 구토를 하는 새벽에 설사와 구토를 하는 이 사람에게 가장 좋은 병원은 어느 병원일까라는 질문의 답이 뭐였냐? 지금 문념 병원이었어요. 그렇죠. 지금 진료하는 병원이 가장 필요하고 좋은 병원이에요. 아무리 좋은 병원이라도, 아무리 좋은 의사가 원장님으로 계셔도 문을 열지 않으면 그 환자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 운동을 가장 기뻐하실까요? 대단한 설교를 하는 메신저가 있는 아니면 장소가 넓고 안락한 말씀 운동? 아닙니다. 지속되어지는 문 닫지 않는 말씀 운동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편의점과 미아 보호소와 응급실 이세 곳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냐? 늘 사람이 많지 않지만 문을 절대 닫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없다고 불을 끄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 편의점에 손님이 올줄 모르고, 언제 아이가 엄마를 잃어버릴지 모르고, 언제 환자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편의점과 미아 보호소와 응급실은 문을 닫지 않습니다. 불을 끄지 않아요. 우리의 말씀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장에 환자가 넘쳐납니다. 이 답을 찾지 못해 갈급한 자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이 언제 그 영혼을 우리에게 붙이실지 모릅니다. 언제 치유받아야 될 영혼이 올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운동을 중단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장소와 시간도 자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날 작정된 영혼을 하나님이 붙여주실 것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와서 영접하면서 열매가 있으면 좋겠지만, 1년, 2년, 10년 영접되지 않아도 지속하는 것이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는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에라도, 한 사람에게라도 올바른 진단을 해주고 답을 주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이 전달해서 이 복음 운동, 말씀 운동은 확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보면 8장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대단한 사역자가 필요한 게 아니라 불을 켜서 덮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가 해야 될건 불만 키는 거예요. 그거 보고 올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빛은 반드시 비춰지는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덮지만 않으면 됩니다. 우리가 말씀운동을 지속할 때 반드시 예비된 영혼과 제자들이 그 빛을 보고 나아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답을 주는 말씀운동의 주역으로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